무대로 향하는 네 번째 관문. 다음 참가자는 유아연, 이다현 양입니다. 자신 있게 보여줘. 파이팅! 파이팅! 야, 힘 있게 나가. 당당하게, 도도하게. 나 이다현이거든. 막내라고 무시하시면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아연아, 집에 잘 가. 나는 여기 남아서 꼭 탑사벤 안에 들 거니까. 아연 양은 다연 양이 라이벌이라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트 잘까? 아, 그래. 파트를 어떻게 할지. 나는 멍청해. Sky, I, 여기 잘 올라가요? 아니. 아, 파트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워. 네가 자신 있는 걸로. 근데 저는 자신 있는 걸 하러 가면 저도 고음은 조금 피하고 싶어요. 그래? 네. You make me feel special. You make me feel special. 고음이라는 거에 저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고음만 나오면 위축돼서 소리가 안 나와요. 나를 위해서만 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신감 떨어지고 아, 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자꾸. 야야 할래? 저 야야 못할 것 같아. 저 이거 언니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면 언니 이거까지 언니가 다 해주셔도 괜찮아. 무조건 좀 높으면 되게 저한테 밀더라고요. 그냥 안전. 무조건 안전하게 간다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You make me hero, you make me genius. 거기는 언니야. 그냥 흘려서 부르는 거야. 막 파트를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소화를 못하면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파트 나눠진 거는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Baby sky. 네가 노래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노래 파트를 다현이한테 다 넘겨버렸어. 그럼 이거 네가 네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아연이가 지난 라운드에서 많이 는 거를 봤거든? 도망가지 마. 파트 분배 다시 해야 돼. 솔직히 노래가 무서웠어요. 제가 다현 언니보다 탄탄하지 않으니까 음이 계속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편한 무대를 하려면 이게 주였던 것 같아요. 지르는 게 몇 개 있어? 트윗 트윗? 이거를 메인 보컬 파트를 그냥 반으로 나누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완전히 쪼갠 거죠. 아연이도 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외로워 보여. 너무 외로워 보여. 숨 쉬니까. 오케이, 무대 이제 보겠습니다. 네, 네. Got it, go! 자, 화이팅! 아연 화이팅!
지금까지 나온 팀 중에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화사 씨처럼 부를 거면 아예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성대모사 모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색깔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진짜 볼 게 없어요. 진짜 볼 게 없어요. 진짜 볼 게 없어요. 네. 캡틴 부스로 돌아가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아, 우리 딸 고생했어. 아유, 끝나고 막 박수 쳤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어떻게 그렇게 혼나지? 사전 부모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19표 가운데 이다연 10표, 그리고 유아연 9표로 이다연 승입니다. 아, 이다연이다. 투표의 결과는? 제가 선택한 승자는 이다연 양입니다. 하나만 더. 션우 심사위원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승자는 유아연입니다. 유아연입니다. 응? 와, 어머. 그럴 것 같았어. 다음으로 제시 심사위원의 선택은 이승철 심사위원이 선택한 승자는? 제가 선택한 승자는? 제가 선택한 승자는? 이다연입니다. 노래가 많이 좋아졌고 발전한 모습은 좀 분명히 보이긴 했었어요. 진짜 친구도 잘해야 돼 이제.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이번에는 꼭 보여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야오. 좋은 경험이고 또 내 딸이지만 엄마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딸 고생했어요.